자, 주주님들 HLB의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10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참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에 HLB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추세선 상단을 또 돌파를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다음 저항 라인인 이 11만원 선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제가 11만원 선에서 1차 매도 타점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매매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주주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자, 제대로 시작을 하기 전에 쉬지 않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라고 HLB 상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개인 채널에도 매수 그리고 매도 대응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HLB가 꾸준히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HLB 기업의 최고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이 진양곤 회장이 굉장히 대량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공시가 되었고, 이번에 이는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자신감을 또 시장에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보답하듯 주가 상승 추세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이미 HLB가 강한 실적을 이번 분기에서 보일 것이라는 예측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라는 게 꼭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개발, 뭐 성과라든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도 점점 엄청난 추세를 증가를 해주고 있죠. HLB 외국인 투자자 비율 역대 최고 수준에 또 도달을 했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HLB가 강력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점유율 자체도 HLB는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또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확장이 이번에 정말 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증시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현재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나요? 현재 이 전쟁 관련 이슈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시장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때도 꾸준히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이 HLB는 시장 상황에 그렇게까지 증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 상황이 나쁜데도 이렇게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자, 현재 위치에서 삼각 라인에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단기 목표가 10만 9천원 정도를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 위치는 전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물량들이 있는 자리인데도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고 있어요. 어떠한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HLB 가격 자체,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을 또 넘어선다면 다음 목표는 이 12만 9천원 선이 될 거고요. 제가 그 전 지지 라인인 12만 3천원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가격대에 도착하면 제가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할지 빠르게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상승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반대로 이 하락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일단 지금까지의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을 좀 알려드리자면, 3월 8일부터 엄청난 호재가 꾸준히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마무시한 물량 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시에 내외국인도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이번에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상태는 맞지만 제가 조심하셔야 한다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꾸준히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서 언급한 내용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현재 HLB 신용 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HLB 신용 매매 현황인데요. 현재 이 HLB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HLB 그룹 자체가 신용 매매 잔고를 꾸준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를 하던 개인들이 이번 상세에서 굉장히 많이 탈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 세력들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주식 자체가 깨끗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세력들의 단기책 실현 폭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제가 유튜브로 폭락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 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 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재물을 제가 HLB 20%가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이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하면서 이번에 반응이 또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HLB의 큰 하락도 제가 전날에 바로 말씀을 드렸죠. 영상 다른 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 보시면 하루에 3% 지분 팔아치우잖아요. 어마무시한 물량 나옵니다.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0.5%의 매도 물량 제가 분명 외국인들이 지분 0.5% 팔 거라고 언급도 해드렸고 바로 30% 폭락도 고점에서 나와줬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주님들 HLB 그룹 자체가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도랑 그리고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기존 주주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을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들 꾸준히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더욱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설명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개인 채널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급 자체를 이용해서 이 매매를 자주 하는 거를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상승과 하락 시점을 이번에 맞춰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이 수급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기관과 그리고 세력들 수급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HLB 이 HLB라는 주식은 다른 주식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형적인 저점에서 매집을 한 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력들도 주가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임상 관련 호재가 나오거나 뭐 이슈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현재는 외국인 세력 그 자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현재 HLB 주가 움직임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세력들인 겁니다.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 거의 4달 동안 이 HLB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14%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어마무시한 매수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미리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무슨 뜻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으로 현재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무조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도 이 많은 물량들을 시세차익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주분들은 이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이때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HLB 호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종목이죠. 전망 자체가 정말로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HLB가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IR 관련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이슈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간암시약 미국보험사에서 처방 예상목록에 등재가 완료됐다는 엄청난 호재가 또 왔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신약 관련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신 주주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HLB 아직도 호재가 너무나 많이 남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국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소식까지는 아니지만 일하기 좋은 기업과 가장 존경받는 CEO상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이 CEO가 탄탄한 입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강력한 소식은 아니어도 주주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욱더 편하게 생각이 들 그런 뉴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HLB 게다가 신약 허가 신청도 본격화를 또 시작을 하고 있죠.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간암 치료제 허가 신청 준비 중이고요.
HLB의 또 미국 자회사 이 엘레바가 유럽 제약사 컨설팅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허가 후에는 3개월 내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판매를 시작할 거고 이미 미국의 38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간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 수요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공략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임상도 더 남아있고요.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도 있는데 이 FDA 사용 승인이 무려 일정 자체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슬슬 들리고 있어요. 정말 기대감 자체가 남들과 다른 엄청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의도 증권과에서 들리는 소식이니까 주주분들 진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HLB가 계속 공매도 잔고도 내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공매도 세력들도 슬슬 포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감소를 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와줬었죠. 이번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수익 못 보는 거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 채널을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들 설명 꾸준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받아가셔서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매집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